여러분, 비트 홀더에 대해서 사용법, 기능은 소개하는 영상 엄청 많지만 툴 플레이어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공구를 재밌게 가지고 놀자 툴플레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시간은 현장에서 왜 비트 홀더를 사용하지 않고 토션 비트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는 기능성 비트 홀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왜 그렇게 좋은 비트 홀더를 사용하지 않고 토션 비트를 사용할까요?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고, 혹시나 취목하시는 분들, DIY 하시는 분들, 이제 막 공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할 겁니다. 오늘은 툴플레어가 다양한 비트 홀더를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이런 비트 홀더 많이 보셨나요? 보쉬 미러크에서 나온 자석 비트 홀더입니다. 이 제품은 독일에서 나온 명품 베라 비트 홀더입니다. 이 제품 또한 독일에서 출시된 펠로 비트 홀더입니다. 그리고 디얼트에서 나온 기능성 비트 홀더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제품도 있고 처음 본 제품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툴플레어가 테스트를 통해서 기능성 비트 홀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작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왜 토션 비트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테스트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석 비트 홀더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런 제품들의 단점은 토션 비트에 비해서 길이가 짧다입니다. 그리고 비트 블릿이 단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도의 비트 홀더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 비트 홀더 특성상 체결 시 비트가 빠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재에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트가 이탈되지 않죠? 그럼 철판은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작업자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당연히 보쉬 비트 홀더도 동일합니다. 그냥 빠져버리네요. 수공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베라라는 브랜드를 모르실 수가 없는데요. 이 비트 홀더입니다. 이 비트 홀더의 최대 장점은 정말 견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편안하다. 에이스 침대. 아무튼 굉장히 디테일적이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제품도 동일하게 짧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토션 비트와 호환이 되질 않아요. 근데 굳이 호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얘를 빼서 얘를 이렇게 넣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안 떨어지죠? 근데 빠집니다. 그래서 현장 작업자 분들께서 이런 사이즈 작은 비트 홀더를 굳이 구입하지 않고, 또 문제는 가격도 비싸고 국내 유통하는 비트들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DIY 하시는 분이나 취목하시는 분들이 장난감 느낌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나온 펠로라는 비트 홀더입니다. 이 제품은 독특한 게 충격을 3단계로 분사시켜 비트의 내구성을 향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보시게 되면 이 비트를 딱 물려서 계속 진동을 줘요. 그래서 비트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고 버틴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스에 이 비트로 놨을 때 엄청난 힘을 가해도 결국에는 비트는 튕깁니다. 그러면 그 튕기기 전에 3단계로 충격을 흡수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토션 비트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홈이 많이 나 있죠. 이런 녀석들은 강한 토크 부하 시 충격 흡수도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불필요한 비트 홀더를 사용을 안 하는 점이죠. 굳이 비싼 액세서리까지 사면서 굳이 이 짧은 비트 홀더까지 구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툴플레어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자, 디올트에서 나온 비토 홀더입니다. 이 녀석은 독특한 게 이렇게 앞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긴 피스를 물리고요. 쭉 밀어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성 있게 피스를 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느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길어가지고 피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느낌을 좀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을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결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심플한 이 비트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는 재밌게 보셨나요? 이 비트 홀더들은 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제품도 우수합니다. 근데 왜 툴플레어는 안 좋다고만 말할까?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 이유는 비트 홀더 가격 때문입니다.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비트 홀더를 구입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고 왜 현장 작업자 분들께서 토션 비트를 선호하는 이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짧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범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악세사리에 대한 비용적 부담이 큽니다. 저렴한 것도 있지만 독일 브랜드 베라, 펠로 같은 제품들은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세 번째, 기능성 비트 홀더들이지만 결국엔 토션 비트 하나로 커버가 됩니다. 토션 비트를 구입하는 이유, 첫 번째, 다양한 사이즈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110mm지만 더 짧은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200, 400까지 다양하게 소비자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군들이 시중에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가격대입니다. 브랜드마다 가격 차이는 다양하지만 소비자 환경에 맞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세 번째, 양면 비트의 활용성이 너무 좋습니다. 비트 홀더 특성상 양날 비트를 장착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토션 비트는 양날 비트를 활용해서 한쪽이 마모되면 또 한쪽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매력적입니다. 네 번째, 임팩트 릴 사용 시 강한 부하 시 충격 흡수가 뛰어나다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브랜드 토션 비트를 보게 되면 내구성을 살렸다는 다양한 특징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강한 펠로라는 기능성 비트 홀더가 출시가 되었지만 고가 제품을 사야 될 만큼 내구성이 나쁘지가 않고 작업자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제품이 2만원대거든요. 이게 비트 하나 3000이라 쳐도 368, 한 6개는 살 수 있어요. 굳이 이걸 사야 될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다양한 비트 홀더를 보시게 되면 독일제든 중국제든 혹하는 제품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생업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굳이 그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비트 홀더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역시 투플레이어. 빠이.